완전. 아, 식사야. 첫 끼를 뭘로 골랐는지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요, 언니. 오. 여기 앉으면 돼요, 여기 앉아. 네. 여기가 트러플이 굉장히 많이 나가지고 좋은 퀄리티에 굉장히 저렴한 거죠. 저게 트러플이에요? 너무 신기하다. 처음 봐. 트러플 뭔가 아니야? 엄청 징그럽게 생겼다. 근데 저거 비싸요. 한국은 트러플 올라가면 비싸지잖아. 무조건 가격이. 트러플 앞에 붙이면 막 올라가고. 밴데. 여기 프런치 하나랑 스모크하우스 하나랑 그리고 이게 트러플 감자튀김인데 이게 진짜 맛있대요. 아, 좋다. 근데 트러플 버거 신기하다. 아, 뭐야? 아, 이거 하이라이트야. 우와, SK들이, 아, 대단하다. 스케일이 다르다. 야, 이 수제버거집이에요? 아, 저 너무 먹어보고 싶다, 진짜. 저거 기다리는 동안에도 트러플 향이 계속 나더라고요. 네. 와. 저 진짜 맛있었어요. 이야. 아, 네. 와우, 땡큐. 좋았어. 아, 진짜 맛있겠다. 와, 비주얼 대박이다. 빵 자체가 맛있겠다. 그러니까. 아, 그치? 이렇게 약간 호밀반인가? 아, 저거 빵도 고를 수가 있어요. 그쵸? 네. 호밀이랑 뭐 일반이랑 살짝 아, 또 고를 수 있어요. 색깔 좋다. 너무 배고팠거든요. 땡큐. 진짜 배고파. 땡큐. 눈물 날 것 같아. 봐봐요. 이 향이야. 이거, 이거 같아. 이 향. 여기가 좀 세다. 그게 비싼 편이 아니에요? 네. 치즈예요, 위에는? 아니, 저게 트러플 향이 소스? 첨가된 약간 마요네즈 비슷한 소스 같은 것인데. 어, 크림 소스 같은 거. 어, 너무 맛있어. 진짜. 어때? 향 완전 센데요? 괜찮아? 계속 먹게 되는 향인데? 그지? 이게 향 때문에 어, 나랑 너무 잘 맞는 향인데요? 이거 이게 맛있을 것 같아, 내 스타일이야. 이거 진짜 진짜, 진짜 그러니까. 맛있어. 와우. 표정을 숨길 수가 없군요. 아, 이게 트러플이구나. 어때? 맛있지? 너무 맛있어요. 어, 근데 먹어본 것 같아. 치즈도 있네. 이렇게 치즈. 먹으니까 또 이 향을 내가 트러플인지 모르고 먹었나 봐. 치즈를 뿌리네. 먹고 싶어. 계속 손이 가는 맛이네. 그치? 아, 저 너무 먹어보고 싶다, 진짜. 아, 저렇게 진동을 하는구나. 아, 저게 진동이구나. 진동이. 먹으면 몸에 진동. 아, 진동별이 울리는구나. 진짜 행복해. 완전 내 스타일인데, 형님? 맛있다. 향 미쳤지? 이 수제버거가 9,800원 정도? 우와. 네. 트러플이 들어갔는데도. 아, 단면 봐라, 이거. 와, 진짜 햄버거 진짜 안 먹는 잘 잘랐다, 잘 잘랐어. 그 빵이 왜 이렇게 맛있어? 너무 맛있어 보이잖아요, 빵이. 네, 대박이에요? 너 스타일만이 맛있어. 아, 어떻게 망가졌어. 이 문작지만 보름 터질 듯한. 저 고울 빵이 너무 맛있겠다. 저 빵이 엄청 맛있어 보이냐? 나 이 고기가 맛있는 것 같아. 아니, 트러플 진짜 맛있구나. 이래서. 와, 소스가 진짜 맛있어. 트러플, 트러플 하는구만. 빵 나는 게. 오랜만에 뽀미 먹방 보내요, 뽀미 먹방. 아! 엄마, 저거 한번 잘라보자. 다른 종류예요? 네. 스모크 버거는? 아, 여기 아, 불맛을 냈구나. 아, 베이컨. 불맛을 냈어. 아, 맛있게 해서 스모크 하우스. 이건 뭐가 아니야? 엄청 많이 들었다. 와우, 난리 났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수제버거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잘라가지고 그렇죠. 크게 먹는 맛. 우미 씨가 실평수가 잘 빠졌어요. 와. 우리끼리는 실평수가 잘 빠졌다. 이거는 아~ 모르겠는데 들어갔더니 확장이야. 아, 입 작은 게 너무 억울해요. 아, 저렇게 아야 저 정도. 그래. 그 스모크 햄 그 맛나. 빵 완전 바삭해. 아우, 약간 모형 너무 같다. 맛있어. 너무 얇게 만들어놨어. 잘 쌓았지? 진짜. 이거는 진짜 호불호와 갈릴 수가 없다. 아, 그래? 살찌는 맛이야. 살찌는 맛이 제일 맛있는 맛이지.
좋아요. 어머니 저 정도면 벨트 푼 건데. 일부러 치마 입었어요. 나의 크로아티아 첫 음식 성공이다. 아, 철원이도 잘 먹는구나. 왜? 왜? 사진 안 찍었어. 그래, 왜? 난 편집된 줄 알아. 왜 찍었어, 이거? 찍어야지. 어떡해. 언니. 진짜 언니 어떻게 해서 사진 안 찍어서? 너무 배고파서 찍을 생각도 없었어. 방송으로 봐요, 언니. 맛있다. 이 향. 사실은 저희가 트러플을 제가 오늘 갖고 와서 또 언니가 햄버거를? 아, 트러플 햄버거를? 대박인데? 햄버거. 트러플을 좀 갖고 와봤거든요. 이 향이, 향이 뭐야? 어, 이 향이다, 이 향이다. 어! 이거 강할 것 같아. 이 향이야. 자, 자, 갑니다. 아우. 우와. 이 향이야. 아. 이 향 아세요? 알죠. 아, 알죠. 이거 좀 주세요. 여기다가 해가지고 여기다 톡톡 찍어가지고 이렇게 바를 수가 있자. 너무 세서. 하고 꽝. 쪽 푹 올려봐. 근데 이거 되게 향이 진짜 세요. 괜찮으세요? 저희 다 감당할 수 있는 나이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아, 너무 강하면 크래커를 다 먹는 거 아니야? 원래 이렇게... 트러플 이렇게 먹는 거예요? 베벼져요. 아니야. 오, 조금 괜찮은 것 같아. 저게, 저게 되게. 우리 여기 조금씩 어떻게 취향. 먹을래요. 네. 살며시 여기 세죠? 페스토처럼 해가지고 강하지가 않아. 아, 그래요? 괜찮아, 딱 좋아. 아하. 강하지가 않고. 아니, 진짜 맛있다. 첫 향도 중요한데 다 먹고 나서 이제 나오는 향이 쫙 나와서 여기를 싹 감싸잖아요. 이 향이 뭐랄까? 그 설명 모르겠다. 이거 약간 버섯과 소나무를 섞은 맛. 약간 새콤한 열매를 먹는 느낌. 근데 이 안에 피천티를 맡으면서. 먹어야 되는 전통 음식이 파시티차다. 이게 여기 전통 음식이. 네, 맞아요, 맞아요. 파시티차다는 꼭 먹어야 되니까 이거 먹고 또 뭐 먹을래? 참치 하나, 광어 하나. 아, 너무 맛있었어, 이거. 이 음식들 되게 다 신기하게 생겨가지고. 와, 진짜 먹고 싶다. 아, 양이 좀 작아 보이는데. 근데 또 여러 개 저희가 시켜서 먹기에는 네. 충분했어요, 또. 오, 와우. 아, 땡큐. 오, 우와. 아, 맛있어. 진짜 신선해 보인다. 진짜 맛있겠다. 저 뭐예요? 알이에요? 저 동글동글한 거 뭐예요? 알인 줄 알았는데 분자야 요리. 아, 분자 요리? 안에 되게 달고 새콤한 거. 분자 요리. 아, 잘라져 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말아가지고 먹는 건가 봐. 에피타이저, 뭐 스타터 이런 건가 봐. 와, 상큼한 향기 나. 진짜 맛있다. 되게 달고 맛있어. 나 회랑 과일이랑 이렇게 사면 처음 알았어. 토마토의 단맛과 싱싱함과 상큼함과 부드러운 거 안에 그 톡 터지는 그 식감이 아주 환상적이에요. 이게 약간 회 샐러드 먹는 느낌이에요. 와, 굉장히 신비로운데요? 침 먹고요, 지금 여기. 침샘이 막 스타터를 먹기 좀 좋은 것 같아요. 분자 저게 네. 톡 터지면서 약간 거기 안에 소스도 다 있구나. 네, 상큼한 향이 나요. 네. 그래서 정말 에피타이저로 딱인 식욕을 확 돋궈주죠. 너무 싹쓸했는데, 분자. 너무 빨리 끝났다. 3초 만에 끝난 거 같아. 너무 클리어했다. 왔다. 와. 와, 이게 참치 튀나 그건가? 땡큐. 와, 우와, 뭐야? 와, 뭐죠? 참치 케이크 같이 생겼어. 진짜. 오, 이건 가격이 좀 있구나. 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해서 나와?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 어떻게 건드려야 돼? 이 친구를 먼저 먹어볼까? 내가 잘라줄게. 어머, 엄청 부드러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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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스테이크라잖아요. 살짝 불에 구운 거예요. 겉에만 살짝 살짝만. 그러네. 야, 아드리아 해가 입안 가득 들어오네요. 너무 부드러운데요? 아니, 속은 진짜 부드러운데 바깥은 약간 소고기 먹는 느낌 아니에요, 그렇죠? 죽죽감이. 이 소스의 담백함과 약간 짭조름하면서 내 입맛에 괜찮아. 나도. 이거 스테이크면은 뭐 굽기도 선택이 가능합니까? 굽기 선택 가능합니다. 아, 뭐 네. 미디엄이든 웰던이든. 네. 지금 두 분이 구운 정도로 먹으면 아, 제일 맛있어요. 이게 약간 미디움으로 하고 미디움, 건가? 예. 어떻게 보면 생선 스테이크인데 깨가 있으니까 되게 신기해. 깨 맞지? 깨예요? 네. 우와. 네, 깨가 아, 진짜 독특하다. 깨가 있으니까 고소하다. 그렇지. 되게 신기하다. 진짜 부드러워요. 그냥 되게 녹아요. 우와! 되게 특이한 조합이었어. 깨는 그냥 언제 먹어도 고소하니 깨. 이것도 먹어보자. 이게 전통 요리예요? 네. 맞아요. 크로아티아 전통 요리 처음 먹어봤어요, 여기서. 파슈티차다가 굉장히 조리 과정이 복잡해서 오래 걸리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새알과 같은 육기를 넣어 만든 음식이에요. 육기 너무 좋아해, 나. 맛있겠다. 또 저 음식 굉장히 또 만드는데 번거로운 음식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에 많이 먹는다고 해요. 결혼식이나. 먹어본 소스 맛인데? 이 소스 뭐지, 비나? 이 소스는 갈비찜? 아롱사태? 짜장맛 나요. 짜장? 짜장 소스 맛이 나더라고요. 약간 짜장맛 나죠? 약간 우리나라 장조림 같아. 완전 장조림 같은 식감의 짜장 소스에 약간 엄청 한국에서 많이 먹어본 음식이라서 새로운 듯 새롭지 않은 듯 새롭네. 아, 밥 비벼 먹고 싶어, 여기에. 진짜 맛있다. 이것도 먹어봐, 엄마. 이게 뭘까요, 언니? 저는 요게 처음에 약간 빵인 줄 알았는데 감자라고 하더라고. 신기하다. 무맛인데? 맛 있어. 그래요? 감자 으깬 거야. 약간 치즈 섞은 맛. 그러게. 그냥 감자 으깬 거 같은데? 식감은 완전 치즈케이크인데 맛이 살짝 짭조름하고 되게 달고 맛있어. 되게 신기하다. 여기랑 같이 먹어봐야겠다. 얹어서 익어서 밥 대신에 이제 저 감자를 올려줘. 아, 이거. 맛있다. 나도 먹어볼래. 같이 먹어봐요. 맛있죠? 고기의 쫄깃함과 부드러움이 같이 섞여서 미쳤다. 어쩐지 내가 밥 비벼 먹고 싶다 했잖아요. 아, 그거? 약간 뭐를 같이 먹어줘야 되는 음식이었어. 사이드에 있는 거는 같이 먹어야 돼. 접시 위에 이유 없는 건 없어. 다 어울리기 때문에 있는 거 같아. 음식 하면은 처음에 약간 겁나잖아. 근데 완전 한국에서도 먹어본 듯한 음식이어서 한국 분들은 다 잘 맞을 맛이야. 난 이게 좀 더 맛있어. 얘 스타일이야. 먹어본 맛인데 새로운 거고 이건 완전 새로운 맛. I've been chasing summer around, searching for the sunshine. 진짜 다른 나라 온 느낌이라고 했나? 크로아티아 매력이 푹 빠졌어. 난 분명히 또 올 거야. 이제 메뉴 봐볼까요, 언니? 너무 맛있겠다. 여기에 제가 알아본 결과 이게 옥토퍼스 샐러드 블랙 리조또가 유명하다 그래서 블랙 커틀피쉬 리조또. 여기에 메뉴에 없는, 여기 또 전통 음식이 있거든요. 메뉴에 없는? 네, 그래서 여기 이걸 먹으려면은 꼭 먼저 예약을 해놔야 돼요. 왜냐면 오래 걸리는 음식이어서 페카라는 요리인데 훈제나 오래 막 익히는 아마. 그런 건가? 그거는 이제 나오면 궁금? 그때. 오, 요거는 뭐지? 땀이 식나 뭐지? 뭐야, 수술 얹히다 봐. 이런 데 오면 제일 아쉬운 게 사진에 다 안 담겨. 나 이 팥옥수수 너무 좋아. 나도. ASMR이야. 진짜 ASMR. 리얼 ASMR. 아, 너무 좋다. 딱 해질 때 와서 너무 좋아. 아, 너무 예쁘잖아, 이런.
그냥 이 분위기가 너무 이뻐. 나 여기다 따라 마실래? 나 분위기 낼래. 화이트 와인인 척하자. 그래요. 취한다. 꼬리 같아. 약간 해마 모양으로 이렇게 세팅된 해마. 어, 저 플레이팅을. 너무 맛있었어, 저거. 아, 먹물. 어머, 리조또. 선틀피쉬. 나 먹어볼게, 언니. 나 이거 왕문어. 와우, 와우. 문어 샐러드. 미쳤다. 와우, 와우. 문어 샐러드. 미쳤다. 어때? 와. 문어 향 진짜 진해. 와, 문어 향 진짜 진해. 문어 향 확 느껴지죠? 약간 살짝 질길 줄 알았거든요? 완전 부드러워. 응. 근데 녹는데, 문어가? 딱 잘 삶았어. 응.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진짜 바다 옆에서 해산물 먹으니까 더 싱싱한 느낌 알죠? 그렇지, 그렇지. 와, 너무 맛있다. 어, 너무 맛있는데? 뭔가 좀 뿌려도 맛있어. 언니 뿌려 먹어야 된다. 발사믹 뿌려 먹어야 돼. 아, 그래? 살짝 싱겁다고 느끼면 발사믹 같이 먹으면 훨씬 맛있더라. 약간 시큼하면서도 안에 그 문어 향이 확 나면서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완전 내 스타일. 오늘 끝나고 문어나 좀 먹으러 가야겠다. 아, 같이 가요. 여기서도 또 알갱이 초콜릿이면은 약간 식초향이 나는 또 그게 있더라고요. 같이 먹어요, 언니. 문어가 달콤해졌어. 독분자 맛나. 독분자 맛이 나. 항상 이 사이드로 나오는 게 이유가 있다 그랬어. 난 문어가 부드러운 게 제일 마음에 들어. 그럼 언니 우리 때는 저런 슬로우 안 잡아주지 않았어? 카메라도 다른 카메라 같고 약간 우리는 아까 먹는 거 빨리 돌리지 않았어? 우리 박진이 쉬쉬 하고 있었는데 이거 야 이게 눈치를 채셨는데요? 블랙리저 더 먹어봐요. 이거 근데 언니 알죠? 먹고서 웃으면 안 되는 거. 아 큰일 나는 거 알죠? 와 쌀 오랜만에 먹는다 우리. 아, 여기가 대체적으로 해산물 향이 확 세구나. 뭔가 먹물 짠 맛이다. 그치? 약간 짭조름해서 한국인들 입맛 딱이다. 약간 짭조름하죠. 근데 우리가 덜 짜게 해달라고 해서 딱 맛있는 것 같아. Please less salt. Please less salt. 우리는 지금 레스 솔트라고 했는데 또 짭조름한데 진짜 바다 향이다, 그렇죠? 진짜 중요한 게 크로아티아 음식들이 굉장히 좀 짜요. 입맛이 좀 짜더라고. 그래서 소금은 조금만 해달라고 말해야지. 저희 입맛에는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네. 중요하다, 중요하다. 근데 저렇게 해변가에서 먹으면 잘 들어간다? 그러니까. 촉촉 들어가요. 아, yes, thank you. 누가 봐도 피니시다. 우리 안 먹은 척해. 오케이. 와, 너무 배고프다. 배고프죠? 나도 너무 배고파. 아, 배고파. 들으라고 하는 소리 기분이요. 빨리 좀. 아, 이제 메인이 이제 나오는 거죠? 우와. 야, 우와. 우와. 야. 찍어야 돼, 찍어야 돼. 아 이거 네. 와 이거 진짜 대박이었어. 우와 비주얼 대박이다. 두세 시간 동안 문어 와 이거 뜨거운 걸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럼 저게 몇 인분 정도 되는 거예요? 저게 한 우리가 먹은 거는 한 2, 3인분 정도? 근데 더 큰 것도 있고 네 사이즈별로
언니 사진 찍어줄게요. 문어 들어봐요. 언니 낚시한 채 와우. 진짜 크다. 닭살로 잡으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약간 바베큐 같다, 그쵸? 큰 바베큐. 문어 스테이크다. 와, 문어를 이렇게 썰어 먹긴 처음이네. 어때? 맛있어? 언니. 왜? 먹어봐요. 잠깐만, 문어 식감이 아니야. 동전이 참치 느낌 아니야, 식감이? 응? 나 진짜 맛 표현 못하죠? 응. 이게 뭐. 난 식감은 약간 좀 고기, 부드러운 고기 먹는 식감이고, 문어 먹는 식감은 절대 아니에요. 한국에서 이런 식감 먹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한 번도. 불향? 조금 나서 와인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아, 이거 하나 시키면 푸짐하게 먹네. 진짜. 어우, 진짜 참치맛 난다. 그쵸? 그쵸? 근데 신기해서 식감이 고기 씹는 느낌? 참치. 약간 참치맛이 나고.